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새 듬뿍 빠져버린 코스의 아주 따끈한 신상과 추천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퍼파우치도 몽실몽실 너무 귀엽죠? 털이 진짜 부드러워요. 컬러도 예쁘게 통통 튀는 컬러여서 겨울옷에 생기를 불어줄 것 같아요. 벨벳 소재로 된 스크런치도 나왔어요. 이렇게 진한 핑크색과 블랙 두 가지 색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가 더 예쁘더라고요. 이게 꼬임이 사선으로 잘게 들어가서 더 예쁜데 핑크가 그게 더 잘 보여요. 이건 뭐냐면 벨벳 소재 퀼팅 클러치백이에요. 조금 전 스크런치와 같은 소재인 것 같았어요. 그런 거 보면 핑크 색상으로도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당겨서 여는 방식이고 부드러운 벨벳 소재였어요. 이건 예전부터 세일하면 사고 싶다 싶었던 패디드 백인데요. 이제 너무 인기라 세일 전에도 리셀가가 붙은 호피는 좀 인기가 덜하지만 부드럽고 감촉 좋고 호피도 막상 해보니 예쁘더라고요. 가을 겨울에 특히나 잘 어울리는 브라운 색상의 플리츠 스커트. 이 스커트는 블랙과 브라운 두 색상이 있고요. 블랙 영상도 조금 뒤에 입어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이 스커트는 평소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편안하게 잘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허리는 딱 맞게 단단하게 잡아주고 그 아래로 풍성하게 떨어지는 핏. 깨알같이 주머니도 양옆으로 있습니다. 앞, 뒤, 양옆으로 다 풍성해서 처음에 입었을 때 약간 과한 느낌이 있긴 해요. 제가 이렇게 풍성한 느낌의 치마를 잘 안 입어서 그런지 많이 어색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예쁜 거죠? 또 이런 게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피팅감이어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퀼팅백 호피 무늬와 같은 무늬의 메리노 울 터틀넥이에요. 이 제품은 지난 10월 코스 영상에서도 분홍색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몸에 밀착되면서도 부드럽고 포근 따뜻한 착용감이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겨울에 블랙이나 베이지 톤의 이너로 입기에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입어봤습니다. 헤링본 하면 떠오르는 딱 그 정석의 색감. 생각보다 꽤 두툼한 소재여서 한겨울용 스커트예요. 입으면 든든하고 따뜻합니다. 이 스커트도 정 사이즈 잘 맞았는데요. 바로 전에 입었던 플리츠 스커트보다는 확 더 짧은 미니 스커트입니다. 오버더니 부츠랑 함께 입으면 예쁠 그런 길이감이에요. 무릎 위로 10cm 정도 올라오는 부츠를 신을 때는 스커트 기장이 애매한 미니면은 더 다리도 짧고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정도 기장의 스커트가 예쁜 것 같더라고요. 단정한 헤링본 미니 스커트를 찾고 계셨다면 바로 이겁니다. 두툼해서 겨울에 입기 정말 좋고요. 이런 릴렉스 핏, 오버핏 스웨터와도 잘 어울리고 웬만한 것들 다 잘 어울려요. 색감도 너무 잘 뽑아서 단독으로도 예쁘지만 여러 색상과도 다 잘 어울리는 색상. 블랙 같지만 자세히 보면 짙은 네이비 색상의 울 스커트예요.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허리는 밴딩이기에 더 잘 맞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큽니다. 그에 반해 골반이랑 힙 라인은 슬림하게 딱 붙는 라인이에요. 방금 전 4번 스커트와 셋업 제품인데요. 100% 울 소재인데 메리노 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게 온라인에 어제 처음 떴거든요? 상세 설명을 보니까 메리노 울 100%더라고요. 스커트만 입었을 때도 물론 예뻤지만 스웨터와 함께 입으니 저
전체적인 이 라인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원피스 입은 것처럼 라인감과 핏이 끝에서 끝까지 다 살아있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보드랍습니다.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얇지 않은 메리노 울의 이 두께감이라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한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소재감이에요. 정말 예뻐요. 소매는 가오리 핏이고 허리선이 살짝 들어갔다가 골반으로 내려오면서 퍼지는 라인. 스커트도 머메이드 라인이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너무 예뻐서 강추드리는 두 제품입니다. 복숭아뼈가 보이는 귀여운 큐롯 팬츠예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상품 설명은 오프화이트 색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멜란지 아이보리, 베이지 그 정도의 색감입니다. 전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소재는 울 팬츠라고 했을 때 흔히 떠올리는 두께감보다는 조금 얇아요. 뭔가 실제로 봤을 때도 색상이라든지 소재감에서 주는 두께감의 그런 예상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예상보다는 좀 얇다 싶은 두께감입니다. 근데 이 팬츠가 울뿐만 아니라 미약하지만 캐시미어도 약간 섞였더라고요. 울 70에 캐시미어 5% 혼방입니다. 그래서 뭔가 살짝 가볍지만 그에 비해선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허리 사이즈는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이즈 다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니트예요. 얼마 전 나왔던 소다 색상 퀼팅백이랑 같이 들면 얼마나 예쁠까 싶은 정말 예쁜 소다 색상 캐시미어 혼방 니트입니다. 울 큐롯이랑 함께 입어도 둘 다 환한 색상이라 잘 어울리죠? 모 70에 캐시미어 30%인데 캐시 30% 섞였다고 25만원입니다. 코스에서 지금 한창 인기몰이 하는 집니트의 지퍼 없는 버전 플러스 캐시 혼방 버전의 그런 느낌이에요. 조직감이 뭔가 단단해서 쉽게 보풀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캐시미어 혼방이어서 또 집니트처럼 무겁고 단단하기만 한 게 아니라 부드러움도 지니고 있는 게다가 컬러감까지 너무 예쁜 그런 니트입니다. 4번 스커트와도 이렇게 잘 어울려요. 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제품명에 스쿠버가 들어가는 게 스쿠버 다이빙 할 때 그 옷 재질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 몰라서요. 이런 재질로 된 제품이 스쿠버란 명칭이 들어가더라고요. 네오프렌 소재 같은. 그래서 핏이 죽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두께감은 이 정도. 이 제품은 2번 메리노 울 터틀넥의 라운드 넥 버전이에요. 마찬가지로 비침이 있는 소재라 이너 신경 써야 하고 써몰이 있어요. 이 조끼는 실제로 보기 전 후기에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그런데 진짜 이쁜가?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 이게 진짜 실물파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예쁩니다, 여러분. 기본 V넥이라서 셔츠와 함께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라운드넥 탑과도 나쁘지 않고 터틀넥을 입어도 잘 어울리겠죠? 참고로 치마는 허리가 크게 나왔고요. 신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입었을 때 막 꾸미지 않았는데도 예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세 제품 모두 다 세일 때 구입하면 절대 후회 없을 만큼 예쁘고 실용적입니다. 이거 첫눈에 반해버린 집 가디건이에요. 니트 짜임이 몸선을 따라 굉장히 정교하게 흐르는데 그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짜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반집 니트와 같은 울 100%이지만 이 가디건은 그 제품보다 훨씬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한섬의 울 니트 제품들보다도 훨씬 두꺼워서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자켓처럼 입을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1번과 같은 제품이지만 블랙 컬러 스커트입니다. 블랙이어서 어디든 더 쉽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11번 니트 재킷과 함께 입으니 편안하면서도 귀여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죠? 니트 재킷과 스커트 두 제품 다 아방해서 뭔가 자칫 잘못하면 포대자루 뒤집어 쓴 그런 느낌을 풍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살린 게 이 스커트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두 제품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우, 정말 너무 예뻐요. 코스 예전에도 이렇게 예뻤던 거예요? 저만 잘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요즘 더더 예뻐진 걸까요? 아무튼 예쁜 거 투성이에요. 아, 참고로 코스는 온라인에 품절 상태면 페이지에 뜨지 않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가 입고 시간이라니 참고하세요. 네이비 색상의 집 니트인데요. 이거 온라인에도 떴던 걸 봤었는데 제가 캡처를 해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이건 15만원짜리 집 니트랑 뭐가 다른 건지 직원분께 문의를 했었는데 소재도 다르고 라인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니트는 면 100% 소재였어요. 15만원짜리 거의 비슷하게 생긴 집 니트는 울이 100%였거든요. 이 니트는 그 제품들보다 좀 더 비싸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살짝 더 부드럽게 흐르는 핏이라 낫더라고요. 집 니트가 대유행이긴 해요. 이번엔 사선이다! 니트 촉감이 부드러운 니트였어요. 앞에 13번 니트와 비교해서요. 이건 소매 라인까지 넓게 나왔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옆으로 카라가 넘어오는 게 또 다른 맛이죠. 아래 허리단도 소매와 마찬가지로 와이드하게 툭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리여리한 무드를 풍기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실루엣이고요. 15번과 16번을 함께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캐시미어 스웨터는 여러 색상이 있지만 특히 이 초록색이 참 예쁘게 빠졌더라고요. 아주 약간 톤다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눈에 띄는 그러나 다른 색감과도 조화로운 바로 그러한 초록 색상입니다. 스커트는 퀼팅이지만 얄팍한 퀼팅이라 뭐 보온성이 얼마나 있겠나 싶었지만 막상 또 입어보니 그래도 꽤 따뜻하더라고요. 주머니도 있고요. 조금 크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헐렁헐렁 하더라고요. 한 사이즈 다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퀼팅 스커트인데도 벙벙해 보이지 않아서 참 좋더라고요.
니트는 정말 보드랍고 퀄리티 좋은 캐시미어 니트예요. 이 제품은 볼레로 자켓인데 앞뒤로 모두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최고! 그래서 함께 입는 옷에 따라서 어울리는 면을 앞으로 해서 입기 좋더라고요. 사이즈는 X스몰과 S, M과 라지 이렇게 두 사이즈로 나눠 나왔습니다. 소매가 치트키인데요. 이렇게 만두핏이어서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는 뒤집어 입어봤습니다. 소재감도 부드러워요. 보통은 이렇게 입는 게 예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택도 이렇게 입었을 때 뒤쪽에 달려있답니다. 코트를 입기엔 너무 거추장스럽고 그렇지만 약간 쌀쌀한 날씨에 아주 제격인 자켓. 메리노 울이어서 부드럽고 앞뒤 기장이 언밸런스한 게 인상적이었던 니트예요. 옆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사선처럼 떨어집니다. 이 라인이 저에겐 딱 예쁜 라인이더라고요. 코스에서 키장녀에게도 진정한 크롭이 나타났습니다. 어깨 라인도 이렇게 드롭된 것처럼 떨어져 보이는 이 절개 라인이 예뻐요. 이 니트는 핏이 정말 키장녀분들한테 안성맞춤 추천드립니다. 강추드리는 원피스 하나가 또 등장했습니다. 15번 니트와 함께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암홀과 V넥이 깊게 파여있는 원피스예요. 작년에 비슷한 제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입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입어봤는데요. 입었더니 세상에나 너무 예쁜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면서도 예쁜 라인의 원피스 정말 찾기 어려웠는데요. 이게 진짜 정말 딱이에요. 앞쪽은 제 기준 무릎을 덮는 선이고 뒤쪽은 좀 더 길어요. 이 기장이 직장에서 입기에도 부담도 없고 60대 여성분들까지도 커버가 완전 가능한 원피스. 약간 하늘빛? 보랏빛이 도는 멜란지 그레이의 터틀넥을 함께 입어봤습니다. 이 터틀넥 니트는 아무래도 조금 얇은 편이다 보니 암홀 사이로 공간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하의도 보일 수 있어서 원피스는 얇고 슬림한 상의를 입을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니트는 메리노 울이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찰랑찰랑 부드럽고 소재감이 좋았어요. 원피스는 두께감이 있어서 한겨울에도 니트와 함께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주머니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점 제외하고는 완벽한 원피스예요. 강추! 터틀넥 니트의 소매는 약간의 가오리 핏입니다. 넥이 슬림하지만 답답한 느낌은 1도 없어요. 아이보리 색상의 푸퍼 다운입니다. 솜털 80에 깃털 20%로 무난한 정도예요. 근데 이게 입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빵빵해지더라고요. 입었을 당시엔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은 안 들 만큼 좀 넉넉했는데 지금 보니 하나 더 큰 사이즈를 입으면 더 잘 맞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품 겉면이나 충전재의 중량 정도는 다 마음에 들고 너무 예뻤는데 저랑은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새 숏이나 맥시향 기장 위주로만 입다 보니 애매한 길이감이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롱한 기장감의 니트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베이지와 블랙 두 색상이 있습니다. 근데 만졌을 때 블랙 색상은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베이지는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둘 다 모 100% 제품이고요. 뒤에는 깊은 슬릿이 있어서 활동하기 편해요. 이 원피스는 단독으로 입으면 조금 밋밋한데 위에 니트나 가디건, 코트와 함께 매치하면 다른 아이템을 확 살려주더라고요. 마지막 아이템은 코트입니다. 블랙과 카멜 색상이 매장에 있었고요. 온라인에만 판매 중인 아이보리 색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니트 원피스가 코트와 만나니까 훨씬 예뻐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코트가 이렇게 맥시해서 딱 멋스러운 기장인 것 같아요. 울 60, 텐셀 40의 소재이고요. 봤을 때 소재감이 저렴해 보이는 느낌은 없어요. 부드럽고 찰랑이는 핸드메이드 코트의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핏이 예쁩니다.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예쁜 핏의 코트를 찾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데 이건 진짜 크게 수선 없이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사이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빠져버린 요즘 코스의 예쁜 아이템 입어보기를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요즘 코스 너무 이쁜 거 맞죠? 전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